어, 지난주에 어, 제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무슨 문자냐면 문자냐 어, 오늘 학교 정상 수업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아마 무슨 이야긴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밤새 어, 어떤 분들은 개엄이 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 계신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아닌 것은 방금 이런 문자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이 정도 자유야 제한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어,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교회가 더 기도하고 또 위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정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아 어, 기도해야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정치를 깊이 있게 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유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마침 또 자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난 주에도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이 자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에서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그러면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지만 몸은 남자인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여자 같아 나는 여자 할래 이러면 그래 너 여자 해라 라고 하는 게 오늘날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법으로 통과된 나라들이 많이 있고 통과되지 않은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이런 사상들이 자꾸 밀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이 지속되어집니다. 어,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지난주에 보았던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일반적인 삶은 바로 이 삶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곧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사랑이라는 걸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표현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어렵게 된 사람들은 표현되어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되는 표현되는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가? 오늘 13절 말씀에 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불렀어요. 자유를 위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뜻은 자유라는 말의 뜻은 사전적으로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자유라는 게 법적으로 중요하니까 법률적 의미에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의해 구속되거나 외부적인 상황에 구속되거나 또 법률에 구속되지 않는 상황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마음이 있는데 이걸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태 또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런 정도의 내 마음대로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글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글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어, 자유한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될것 같잖아요, 지금. 소 느낌으로 아 마음대로 하면 안될것 같아 이 생각 들시잖아요. 으 맞아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하는 걸 가지고 우리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 이 자유에 책임과 의무를 뺀게 방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유는 책임도 있어야 되고 의무감,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서 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불르심을 입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죄를, 죄책감에 죄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에 매여가지고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를 주셨는데 야 자유다. 이제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자유를 주셨는데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말의 뜻은 육체의 욕망, 욕심 탐심대로 살지 말아라. 육체의 본능대로 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육체의 본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상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뭐 이런 지성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네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 여러분 그럼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의 자유하고 좀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른데 어떻게 살라는 말씀인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그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율법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약간 헷갈립니다.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잠깐 차려보십시오. 이때까지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하다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율법을 지키란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스를 쭉 봐오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어이롭게 되는 건 아닌데 율법을 폐기한다, 율법을 버려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완성합니다 이게 로마스 13장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안 나오네요 이겁니다 예, 마태복음 5장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십니다 어, 어떻게 완전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을 시켜내십니다 완전하게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율법을 폐기하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폐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완전하게 하고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루어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어, 지난 한 주간에 또한 가지 떠들썩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생긴 남자 미혼, 미혼 배우가 어, 여자 연예인을 통하여 혼 외자를 낳았다는 라 소식입니다. 이게 뭐 대수라고 거기다 들설까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 배우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들을 양육하는데 모든 양육비를 지급하겠다. 그렇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을,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는 것처럼 다 보시는 것 같은데 아시면서 지금 이게 논란이 많아요.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기사를 좀 꼼꼼하게 보면서 댓글들도 좀 봤어요. 어,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아들을 낳았으니 결혼해서 가정을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보다 더 많은 댓글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성인들이니 알아서 해라. 여러분 뭐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성인이 알아 성인들이니 알아서 해라. 아니면 결혼해서 가정을 책임져라. 심지어 이런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요즘에 이런 가정이 많은데, 양육비 안 주는 아빠들이 많더라. 양육비 주는 걸로만 해도 대단한 거다. 잘하는 거다. 자, 1번, 2번, 3번. 결혼해서 책임져라. 알아서 해라. 양육비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다. 이런 몇 번? 빨리 1번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 기회를 다 박탈해버렸습니다. 아,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번보다 이번 3번이 훨씬 많아요. 제가 보니까. 아, 지금 세상은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이제 기사 내용도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기사에는 이런 가정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양육비를 안 주는 그런 가정들이 실제로 많다라는 겁니다. 통계까지 막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가정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부부에 대해서 책임감과 의무가 따를 뿐만 아니라 언약이라는 걸로 부부를 하나님께서 묶으셨어요. 인간이 파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우의 상황은 어, 있는대로 말하면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어, 알아서 키워라. 그렇지만 내 욕망의 도구였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그정도동 잘하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어 뜯는다는 의미예요. 서로서로 물어 뜯는다는 의미입니다. 서로서로 물어 뜯는 것은 어디 어디 세상입니까? 짐승의 세상이요. 동물 동물의 세계예요. 동물의 세계는 물고 떠들어가지고 강자가 살아남아요. 강자가 삼아 살아남아서 그 종의 강한 유전자를 계속 이어가므로 그 종을 유지시킵니다. 동물의 세계는 생존하여 살아남아야지 그 종이 유지가 됩니다. 사람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물고 떠들면 강자가 살아남아가지고 강한 유전자를 계속 이어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강자는 지옥을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물고 떠들어가지고 내가 그 짓밟아서 이겼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사람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패자는 패자 나름대로 지옥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고 뜯지 말라는 거예요. 물고 뜯는 게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가고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은 율법을 이루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상호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지극히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주인이라고 상호간에 다투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말 들으라고 서로 간에 싸우면 물고 다투기를 찢어먹고 이러겠지요. 그것은 곧 지옥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서로 사랑하면서 종로를 살 때, 서로 사랑하면서 섬겨 나갈 때에 이런 방식은 세상에 잘 없는 방식인데, 어, 평화가 오고 사랑의 공룡체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도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율법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가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사랑하긴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 주일을 지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들여 봉사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해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표현해요? 사랑의 눈빛만을 쫙 보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편지만 써주면 될까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해놓고서는 사기꾼처럼 도장을 다엉뚱한데다 다 찍어가지고 다 빠지, 빼앗아 갔어요. 이건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사랑하면 거짓말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속여 빼앗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별회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살인, 이건 사랑하고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가늠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을 저질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십계명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법으로 지키지 않아도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잘못한 게깨달아져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요? 율법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갚아가라.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고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워보면,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방법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최고 핵심 등목으로 율법을 정리한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관계 속에 이렇게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런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가 다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고 저도 교회예요. 우리가 다 교회인데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일 때 이런 공동체가 되어요. 서로 사랑에 종노릇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세울 때 사랑에 진리를 세워 나가고 이 복음이 사랑의 복음으로 드러나게 되겠지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어, 눈빛만 아니라 눈빛과 더불어 내 사랑을 표현하고 또 심지어 종으로 어, 사랑을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되어 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이런 공동체예요. 어, 세상은 이렇습니다. 다수의 종이 한 명의 주인을 섬깁니다. 다수의 종이 한 명의 주인을 섬기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이런 사랑을 해 나갈 때 다수의 종이 다수의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우리 모두가 종이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되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말 들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룡체는 세상에 없는 공룡체예요. 세상에서 볼수 없는 공룡체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열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은 내가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기들을 돌봐주잖아요. 돌봐주잖아요. 전적으로 돌봐주잖아요. 왜 합니까?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 사랑이라고 생색내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돌봐주는 겁니다. 이런 것 이런 거예요. 나중에는 자녀들이 예약한 어른들을 이렇게 돌봐 드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이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두의 종이 되고또 모두의 섭김을 받는 모두가 섭기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공룡체입니다. 누군가가 명령하고 따라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순종하며 따라가고, 또따르라할 때는 정말 그게 주의 말씀이면 기쁨으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놀랍지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놀랍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더 하다 보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방언 주세요,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천사 같은 말로 다른 사람을 유로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런 은사가, 천사 같은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지식이 탁월하게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 재산과 내 몸을 다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야말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좀 생각해 보면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조차저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사랑이 있든지 없든지 그 은사 하나를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에 있어서 구제를 많이 할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라고 박수를 쳐줍니다. 존중을 해줍니다. 내 몸을 내주면서 헌신을 많이 해서 다 박수를 쳐주고 존중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사랑으로 하는지 아닌지를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사랑이 없는 것이라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어떤 것이냐?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은 여러분 방금 읽은 대로 이런 것입니다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온유합니다. 온유합니다. 온유는 겸손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 온유합니다. 어,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내가 무례한다는 의도는 없는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을 보면 이야기하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어, 싸운다 그러죠 우리는 어, 싸우는 거 아닌데 싸운다 그러죠 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역 사람들을 만나면 아, 내 본성이 이래 원래 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갈 것이 아니라 좀 배려해서 무례하지 않게 말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어 냅니다. 여러분. 뭐 무슨 일 하다가 화나는 일이 있어요. 화낼 만한 일이 있어요. 왜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화, 또 화를 특별히 잘 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부들부들 떨면서 막확팍 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도 특검만큼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는 거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아보니까, 제가 가아보니까 감아 우리 중 대부분들은, 여러분 지금 오랫동안 참아오셨어요. 정말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미 끝장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자랑할 게내 속에 너무 많은데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랑할 게 정말 많은데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자랑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고 견디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세요. 인간적인 것 같으면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정말 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고 싶은데 믿음으로 견디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뭔가 그립고, 뭔가 낭만적이고, 뭔가 따뜻하고, 뭔가 뭐 이렇게 느낌이 뭐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막 이런 거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어, 마음을 아파하면서 견디어 내고 있고, 배려하며 수고하고 있고, 또 참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그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사랑이 많은 분들이 아주 많아요. 여기에는. 사랑이 많은 분들 아주 많습니다. 사랑이 많은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없었으면 벌써 끝장내 갖고 이 자리에 없을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 에 와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이 많은 분들입니다. 어, 이게 사실은 지금 인격이나 윤리나 도덕만 갖고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생명까지 주시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 과거에 이 노래를 이 찬양을 이 복음성을 많이 불렀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많이 불렀잖아요. 요즘은 왜잘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구식이어서 그런가? 하여튼, 뭐 많이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불렀는데 실제로 살기는 너무 어려워요. 살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내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다음 주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에게 사랑의 삶을... 살아오신 살아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앞으로 끝까지 이 사랑으로 살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지켜야지 사랑을 해야 구원받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사랑을 실천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죄를 짓고 많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형제를 향한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귀해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에내는 성숙한 성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개명, 율법을 이루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 또는 실망할 일이 있잖아요. 아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노?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참지 마시고 너무 참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음, 어, 제가 신방 최근에 신방했던 어떤 분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고 말씀의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남편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복음을 드려달라고 신방 요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죠. 어, 신방을 갔는데 기자가만한 분이시고 어, 남편분은 이제 80대가 80대 이제 중반을 넘어가는 분이시고 어르신도 80이 이제 넘으신 분이신데 어, 남편이 키가 크고 어, 우리 손노님 키가 작으만 분이세요. 그래서 만났는데 마침 이제 집에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이제 처음에는 어, 이제 교회를 평생 안 갔기 때문에 안 가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머뭇머뭇 머뭇 머뭇 하는데 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 남편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아 그러면 내가 한번 아, 가주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주겠다 했으니 간다 했으니까 손가락 그거 약속하고막 했습니다. 약속도 막 했어요. 근데 사실은 오지를 않았어요.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어, 안타 아쉽게 나지만 못 오셨어요. 제가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여러분 평생 80년 동안 예배당에 안 가신 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배당에 나오는 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단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방해하고 어떻게든 변명 거리를 만들고 핑계 거리를 만들어서 나오게 힘들게 합니다. 그럼 제가 그 만난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그 키가 작으면 한성도님의 태도입니다. 어, 예수, 믿겠, 예수 믿겠다고 뭐 내가 믿겠다 그러데 교회는 안 가겠다 이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이런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저씨가 인물이 잘 나가지고 교회 오면 교회가 워낙 이쁜 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저씨가 키가 이렇게 커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벽에 사진을 쫙그어놨어 애들 사진이. 우리 아이들이 나를 안 닮고 우리 아저씨를 닮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또 우리 아저씨가 참 잘생겨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얼굴이 잘생겨져가지고 나를 안 닮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대요. 이런 이야기를 쉬, 계속 하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아저씨가 그렇던가요? 여러분 아저씨는 어떻습니까? 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게 여러분 뭐 그냥 하는 말일 수 있잖아요. 입에 발린 말로 하는 소리를 주잖아요. 제가 눈빛을 봤어요. 눈빛을 가만 보니까 눈에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이, 그 우리 승도님이 그 가정을 거의 일으켰어요. 거의 다 돌보셨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 하나도 내색 안 하고, 당신이 수고한 것 하나도 말안 하고, 남편만을 나보다 난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내 평생 소원인데 한번 들어, 들어달라고 하니까 뭐 긍정은 하긴 했습니다만 오진 않았어요. 저는 어, 그분의 우리 교회 성료님의 그 눈빛을 보면서 예전에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어린 사랑이 그분에게 있는 것 같았어요 옛날 드라마의 대사가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은 봄날의 햇살이야 기억나십니까? 봄날의 햇살 같은 따뜻한 사랑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런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뭐 종로까지는 내가 못한다 싶거든.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용납하고, 용납하고, 품고, 능력하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눈에도 있고 손에도 있고 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 역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이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충만해서 천국 같은 가정, 그런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